처음에 그 제가 이게 조금 엉덩이 부분으로 꿀렁꿀렁하는 게 파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파도를 시작을 해서 아무래도 여름이다 보니까 바닷가가 먼저 생각이 났어요. 언니들과 함께 그래서 파도로 시작을 해서 이제 뭐 조금 사랑을 이루지 못하는 혹은 잘 모르는 소녀의 감성을 담은 가사라서 인어가 조금 생각이 났어요. 그래서 인어가 왜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거품으로 돌아가듯 마지막 장면에 제가 이렇게 조개 속에서 태어난 비너스의 모습을 조금 그려봤는데 비너스가 거품 속에서 다시 태어나잖아요. 그래서 뭔가 좀 아이오아이 때보다 더 성숙해진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. 혹은 나중에 더 성숙해지겠습니다.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게 조금 신나는 분위기로 스토리라인을 짜보았고요. 기자님들께도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1라로 저희 댄서 언니들이랑 친구들이랑 함께 이렇게 쓴 장면이 있어요. 근데 거기가 이제 드랍 부분이라 가지고 가사는 없어요. 그래서 이제 업비트를 이렇게 쳐주면서 엉덩이를 쳐주신 분들 되게 뭔가 해변에 온 약간 여성들끼리의 클럽 느낌 신나요. 네, 좀 신나는 느낌을 많이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.